이것이 해조디아의 낭만. 오무겠죠 역시. 기용야 멀해. 정령이랑 악마백이네요.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어우 터큰. 터큰이 좋겠죠. 어차피 다음 턴에 하나 팔 거면 1-1이고 2니까. 오무니까. 얼구자고? 너. 슬퍼하지 마, no no no, 혼자 가냐, no no no.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아 반어법을 예시로 든 거라고? 그렇다면 아주 적절한 예시들.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. 싫어요. 싫습니다. 계속 압박하시죠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. 아 토큰 잔다이스가 또 있어. 자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좋아. 투수들 형 노래 싫어하는 거 다 컨셉입니다. 뭔 노래 싫어하는 거? 그럴 것 같아. 내 노래 싫어할 수가 없지. 정상적인 길을 가졌다면. 귓구녕이 뚫렸다면. 내 길을 노래를 싫어한다면 귓구녕이 막힌 거죠. 수영한테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것 좀 하지 마. 이거 페어를 맞출까 요구를 할까? 페어 맞추는 게 좀 나 보이거든. 요거랑 요거 사고. 작은 하수인이라도 아 야르. 이러면 다음 턴에 잠그고 랩업하고 요거 사면 오발. 야르. 거의 나이 승리가 확실시 되네요. 67%라면 뭐 이겼다고 받으시죠. 아저씨 진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. 아저씨 노래 들을 때마다 우리 야옹이가 놀라서 거실로 도망갑니다. 고양이랑 같이 방송 못 보겠어요. 고양이랑 같이 방송을 안 보면 돼. 일개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제가 노래를 못 불어야 합니까? 어이 고양이. 그럼 1개 고양이 좀 2개 고양이입니까? 고양이 한 마리라면서. 아.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제발 이겨줘. 할만한데? 뭐야 이겼어? 인내 못하네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근데 진짜 투수들 너무하네. 철수형이 일부러 노래 못 부르는 것도 아닌데. 잘하는 겁니다. 아, 이거 치네. 영화에 옛날에 그거 있었어. 네바다 불가사리라는 영화가 있었어. 그거 이렇게. 제발 페어 풀리고 고인베리고 카고르 수박이 나왔으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겠다.
날 너무너무너무 아 추가딜 맞았네. 8층 붙었네. 더 미친 베이컨 나오고 그거요. 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. 정말 뜨거운데요?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생일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. 한시 베이컨. 베이컨 개맛있음. 이거 잠가놨다가 이거 사고 나오는 걸로 그걸 갑시다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와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 하는 거야. 범이 한번 만나야겠다, 그죠? 야로. 시간을 벌었음. 여기서 칼렉 나와도 좋고. 쌍리자? 솔직히 이거 쌍리자 인정? 와 뭐냐 이 해적들은. 근데 하지만 엘리자와 선장은 좀 느낌을 달리해. 얘가 제독이라 얘가 최강인데 약간 이 선장이 그 약간 그 만약에 엘리자가 대통령이면 선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정도? 날먹쟁이. 지금 9턴에 쌍리자면 말도 안 되게 세죠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와, 야 이거 샀으면 일단 3창코. 쌍드가를 갈까? 칼렉 안 사심? 아르거스 안 사심? 아니 이거 이게 두 개잖아. 그러면은 칼렉이랑 아르거스 못 사지. 와 4창코 이건 결과론적은 샀어야 되네. 결과론적으로 이거 샀으면 4창코에서 이제 무한 파밍 됐네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우린 하나가 되어야 한다. 연합하라. 연합하라. 달라란을 위하여. 리븐 하나 찾아. 이길만해 이길만해. 선빵 선빵. 오히려 좋아. 자리가 비었어. 독성이 좀 많긴 해. 오케이, 천 버릴 필요 없어. 크지 않은데? 오케이, 이겼는데? 아, 야르! 님 죽음! 야르! 허수아비 파워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기계대. 요거 쓸까? 구울 하나 써. 요거 두 개 팔고 구울 하나 쓰면 나쁘지 않아. 이제 내가 찾을 건 리븐데요. 황드가. 오 이것도 있네. 잠깐만 가능해. 황드가에서 흉합체. 와 독성이 발리네. 요거 3개 팔고 요거까지 사면 되긴 하거든. 와 이거 지금 이렇게 그냥 쓰고 싶은데.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이게 맞아. 얘가 독성도 없고 기계덱이라 요거 세 개만 버프 받아도 이길 듯. 이대로
계속 가시죠. 재밌어도 이거 때려요. 큰거 온다잉. 확실히 근데 리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. 얘가 기계대기라 이겼지. 독성 같은 거 한 두어 개 섞여 있었으면 졌을 듯. 역주행 시작한다. 바로 나와버렸네. 아르거스 말라야 돼 이거는. 그러니까 이거 구울래도 되는,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르거스가 제일 좀 편하죠. 자리 내고 왜 나갔지? 아 황카 맞추고 싶다. 황카 맞춰서 황금 엘리저 맞추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죠. 다음 턴에 요거 팔고 여기 하나만 발리고 자리 비워놓자. 100%입니다. 지금은 엘리자를 하나 황카를 맞추고 지금은 구울이 괜찮은데 나중에 좀 카드가를 한 장 더 사거나 아니면 저럴 수 있잖아. 줄을 서시오. 이러면 이건 아르거스를 가야돼. 얘 기계야 아니지 해적이지. 자 그러면은 이거 팔고 요거 바르고 팔고 요거 와서 황카 해야돼요. 전투절단기로 한번 썰어줄까? 찹찹? 물론 상대가 갑자기 잽을 쓸 수도 있어. 그걸 생각해서 좀 구울을 쓰는 게 나은 판단일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걸 못 참잖아. 여기냐 여기냐인데 여기가 날 듯 나는. 어차피 얘만 다 봐도 엄청 세니까 구울 잠가놓자. 그리고 너도? 나도? 우리 모두? 근데 얘는 황미자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어어? 갑자기 새치기 하네? 에? 나는 내 차례인데. 오케이 굴 이겼지. 계속 나와 우리는 찌끄레기. 너 얘 내가 얘 카드가를 빨리 죽였어. 샵샵. 어때 역배들 정신이 들어? 구울사 계속 압박하시죠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. 자 리븐되어 나오면 이쁨. 하 카드가. 근데 이거 팔고 이걸 넣어야 돼.
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. 야, 굴 버려. 굴은 얼어 죽을. 잽이 여기 맞을 수도 있어. 그지? 이거는 맥스나. 그러면 잽 데미도 됨. 큰 거 같다. 이것이 해조디아의 낭만. 황금 엘리자, 황금 카드가 황금 리브인데요. 황황황. 한번 보자고요. 어, 뭐야? 100%가 아니네. 첨보 다 뺏겨놨어? 아, 저것 때문에 첨보 다 뺏기고 알까 주기 너무 싫다. 오, 거길 쳐줘? 이러면은 이겼죠? 저 한 방이 뭐 엘리자나 이런 걸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겼죠? 생각보다 많이 안 큰다, 내 게. 좀 아쉬운데? 한 200까지 컸으면 좋았을걸? 아, 절묘한 수신! 베뱅! 위. 이 정도입니다. 해적의 꿈 원피스를 찾았다. 크으, 단촐하죠?